안녕하십니까. 2005년 프레지던트 클럽 포커 챔피언십 대회 진행을 맡은 홍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안철아입니다. 네, 회를 거듭할수록 이 포커 게임의 지금 이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들 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포커 챔피언십 대회는 이번 주는 이 18강 진출자를 가리는 경주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진행 사항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오프닝 대회를 제외한 예선 1차전, 2차전에서 그 통과한 각각 3명, 총 6명이 오늘 대회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한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예선을 통과한 그런 이 고수들의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평상시에 토너먼트 전과는 조금 다르겠는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 대회는 그 6명이 참가해서 4명이 18강 진출전, 곧 그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1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4등까지 하면서 자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눈치 작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다 안정적인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이 고수들이다 보니까요. 자, 2005 프레지던트 클럽 포커 챔피언십 대회 18강 진출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8강 진출전 이 선수 명단 좀 보시죠. 김준호, 김태현, 박성훈, 한석헌, 강전영, 김학태 선수. 아무래도 이 뭐 선수들 낯이 익은 선수들이에요. 지난번 그 예선전에서 모두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선수들의 게임입니다. 자, 드디어 18강 진출전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 아마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번에 같이 게임을 했던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1차전, 2차전에 좀 이렇게 처음 낯설은 선수들과의 게임도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너먼트 1전에서 뛰었던 선수와 2전에서 뛰었던 선수, 김준호 선수, 강전영 선수, 김학태 선수는 1전에서 뛰었고요. 김태현, 박성훈, 한석헌 선수는 토너먼트 2전에서 같이 경합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이미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카드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타 선수들의 아마 게임 운영 능력을 많이 간파를 했을 겁니다. 4번 나인보스. 전력 분석을 잘한 선수가 그만큼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드디어 카드 오픈이 되고, 자, 보스카드 한석헌 선수, 현재 강전영 선수와 김학태 선수가 자, 포켓 원페어, 2원페어, 4원페어를 들고 있습니다. 6번 세븐 언페어 보스. 네, 지금 화면에는 이 한석헌 선수 모습이고요. 또 6번 3100페어 있습니다. 김학태 선수의 모습이 지금 나오네요. 또. 자, 김학태 선수 자 4구에 742페어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 좋은 카드인데 자 다른 사람들이 만약 투표를 들었다면은 자, 742페어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입장이겠죠. 네. 그래서 현재 자, 742페어 상당히 좋은 카드지만은 자, 탐색을 하면서 지금 게임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첫 게임에 너무 좋은 패가 또 이 뜨다 보면 이 토너먼트 이전에서 처럼 첫 게임에 또 한 명이 탈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승을 하는 것보다는 자, 4등 안에 네. 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선수들이 웬만해서는 서로가 뭐 난타전을 벌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두 명이 과연 누가 이 탈락자가 먼저 생길지 그 정도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해 주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김학태 선수 874. 자, 3페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 3페어라 하지만 투표하고 자, 영어 이상 뭐 짜니 뭐 퀸 뭐 킹 이런 그 투표에 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김준우 선수, 자, 퍼플러시에 10원페어, 그리고 Q만 오면은 스트레이트가 되는 카드. 그리고 현재로서는 박성훈 선수의 카드, 자, 카 원페어. 자, 김학태 선수 현재 앞서가고 있지만은 뒤에 그 취입할 수 있는 선수들의 카드가 그 발전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히든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히든 카드입니다. A2페어 버스. 자, 지금 배팅 위치 자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배팅 위치가 자 머리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의 타켓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A2페어 버스 1000 배팅하셨습니다. 네, 지난 이 토너먼트 이전에서는 히든을 잘 뜨는 선수들이 이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자, 이 뭐 제 1경기에서 벌써 아 김준호 선수가 아 마담 카드를 떴군요. 네, 그래서 자 90자큐카. 하지만 상대방이 액면에 그 투표제 투표하기 때문에 네. 자 삥에 삥크라고 여기서 전투를 종료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뭐 크게 먹겠다고 욕심부리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죠. 자 박성훈 선수 자 에이스 투표하지만은 자 상대방 액면이 화려하고 상대방이 투표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콜만하면서 자 서로가 다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투표입니다. 자 이 상황은 김준호 선수가 자 스테이트로 네, 1승을 거두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 출발이 좋습니다. 김준호 선수 지금 뭐 김준호 선수는 아무래도 뭐 이쪽 이 카지노과라든가 좀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수인가요? 현재 뭐 그 대학 재학 중이고 네. 그 카지노 관련 그 학과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운 좋게 진짜 그때 소감에도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했었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했었고요 저번 게임은. 근데 그 방송했던 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좀 더 신중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토너먼트 전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입상자들과의 접전이다 보니까 신중을 해야 된다는 이 김준호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예, 방금 그 히든에 원했던 그 소정의 카드 네. 플롯은 아니면 스트레이트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삥콜 그만큼 신중하고 혹시나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 아주 조심스러운 플레이는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자 카드는 이와 같이 자 돌다리도 두드릴 때는 두드리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또 다시 김준호 선수 에이스 74 스페이드 모양으로 자 모양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자 다른 사람들의 모양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플로시가 뭐 되긴 어렵겠네요. 자 자니가 오면서 자 모양이 3번 킹 보스 이제 뭐 망가진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이 두 장은 이 덮여져 있는, 가려져 있는 카드다 보니까 상대방 카드를 읽는다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 그렇지만은 지금 보통 오픈 카드라든가 네. 현재 그 두 장, 두 장, 절반이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5구에서는 자, 이제 60%가 나와 있는 그 카드 게임이기 때문에 자 점점 포켓에 있는 두 장도 중요하지만은 바깥에 나오는 카드가 점점 중요해지겠죠. 3번 폴 1번 잭포스 지금 상황으로는 뭐 카드가 특별하게 누구 카드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자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큰 접전 없이 네. 아주 작은 판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나인 원페어 보스 네, 강전영 선수. 5번 5천 배트 하셨습니다. 먼저 치고 나옵니다. 자, 96 투표하죠. 자, 현재 96 투표하고 상대방들의 그 전투력이 좀 형편이 없기 때문에 네. 승리가 예견되는데 자, 다른 선수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다른 선수들 따라 가나요? 네. 예. 자, 도명 선수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5번 나인 언페어 보스 자 강전영 선수 나인 현재 나인 투표하죠 투표하고 만 기타 선수들 자, 현재 뭐 원페어 2원페어가 현재 최고로 2번 콜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태현 선수 모습이고요 히든카드입니다. 한석헌 선수 모습입니다. 나인 언페어 보스 자 히든에 자 히든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지금 히든에도 뭐 크게 뭐 카드를 뜬 선수들이 없습니다. 자 강전영 선수 우삥을 대고 김태현 선수는 폴드를 했고요. 콜입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한석헌 선수가요. 8 완피로 액면에 9 완피가 있는데도 폴을 했단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뭐 상대방의 카드를 뭐 보고 싶다 그런 의도인데 바람직한 게임은 아닌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굳이 저런 플레이 그리고 내 집을 들어가면서 저런 플레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2등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일이지만 여기까지 오니 왔으니까요. 이번에 더 잘해서 이번에도 꼭 다음 경기에 갈 수 있는 3위 안에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대회 굉장히 좋은 성적이긴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TV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이번 대회는 뭐 승패와 관계없이 그런 아쉬움이 안 남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 카드 게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역시 선수들이 또 자기가 치렀던 그런 게임들을 다 복습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강전영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성적이었는데 오늘 뭐 남다른 각오로 출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버스. 지금 강전영 선수의 지금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칩 보유량은 뭐 얼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초반전이다 보니까 서로들 조금 이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5번 퀸 버스. 3천. 자, 강전영 선수 퀸 원패인데 자, 스페이드 모양 5와 퀸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 상대방들한테 좀 큰 소리를 치면서 게임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와 같이 액면 모양을 이용해서 그 액면 그 자기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모양은 현재 뭐 이쁘지만은 단점이란 것은 그 배팅 위치가 앞에이기 때문에 뒷사람들한테 저격당할 수 있다. 그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구에서도 이 박성우 선수가 에이스를 뜨면서 에이스 원피아. 자, 박성우 선수가 책. 네. 왜냐하면은 강전영 선수가 자, 4구에 먼저 큰 수를 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양이 지금 플러시 모양으로 정비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죠. 5번 5천 배팅 하였습니다. 강전영 선수 상대방 약세를 받습니다. 먼저 대고 나가네요. 자, 김태훈 선수 예수 코너나요? 만 5천 배팅 하셨습니다. 아, 김태훈 선수의 콜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역시 상대방 카드가 플러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강전영 선수를 체포하러 가겠다. 네. 그리고 히든에 가서 블러핑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도가 약간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김태현 선수가 이 스페이드 모양을 미리 안에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킹버스. 자, 강전영 선수의 모양을 무서워해서 자, 에이스 원패는 자, 드랍을 했고 자, 김태현 선수만 따라오고 있습니다. 히든입니다. 뭐 카드상으로는 강전영 선수가 뭐 이 무조건 이긴 카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김태현 선수는 잔이를 떴고요 강전영 선수는 마담 투패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 2만 배팅했습니다 콜 네 강전영 선수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잔이 원패화로 블러핑을 대고 5번 김태현 선수가 이제 패를 하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게임 운영은 김태현 선수가 또 스윙을 너무 깊이 했네요. 내가 에이스 아니 자, 스페이드를 잡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플러시는 없을 것이다. 네. 물론 맞았어요. 플러시는 아니지만은 큐투페어이기 때문에 자, 애석하게 석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떨리고 그래서 경솔한 것도 많았고 TV 보면서 보니까 되게 못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차분하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저번 판 게임은 평가라 그러면은 좀 일단 제 나름대로는 3등을 했으니까 이제 만족하는 거고요. 뭐 재밌었어요. 그냥 되게 아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재밌었을 거예요. 색전이라고 이제 초반에 조금 밀어주고 나중에 확다해죠. 이석헌 선수 얘기대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 뭐 모든 선수들이 그런 마음은 다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확 따야지 뭐 이런 말들. 근데 그 말처럼 그렇게 카드 게임이 될 수 있을런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NT가 2000 칩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가랑비에 못 잡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네. 이 포카 게임을 한 방에 훅으로 끝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잔펀치로 승부가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자, 박성훈 선수 킹사 투페어. 자, 좋은 3번, 카드입니다. 좋은 카드. 4번 페어 보스. 하지만 역시 배팅 위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자, 3번 6천 배팅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김태훈 선수. 자, 김태훈 선수의 게임 운영상으로 봐서 퀸 온페어하고 말구이기 때문에 흔들면서 지금 박성훈 선수를 공략할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중간에 낀 선수들이 조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1번 볼. 아, 네, 말구에서 또 이 레이스가 날라오네요. 당연히 지금 위치가 좋기 때문에 먼저 흔들고 나가야 됩니다. 2번 6천에 6천. 합 12,000. 느낌상 김태현 선수가 박성훈 선수한테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판단이 드네요. 자, 김태현 선수가 지향하는 바는 퀸 투페어지만은 이미 박성훈 선수는 이미 킹사 투페어를 들고 있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가 여기에 날개를 붙여서 투페어가 되었다면 불운인 거죠. 자, 크게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5구 카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수들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할지. 4원 페어 보스. 아직까지는 이 박성훈 선수가 아,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2만 배팅 하셨습니다. 자, 박성훈 선수는 책을 내리고 그 다음에 김태훈 선수는 그 밀어붙이는 그런 탄력이기 때문에 현재도 배팅을 2만을 치고 나갔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 위기인데요. 자, 레이스 스타일상 6구 히든에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은데 자, 박성훈 선수 자, 킹사 투페어로 크게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 4, 5, 9 레이스 스타일을 보면서 6구 히든을 유추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예측했던 대로 김태훈 선수 계속 6구까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태훈 선수는 여기서 에이스를 못 뛰면 패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자, 박성훈 선수의 승리가 거의 굳어졌는데 자, 히든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번 처음 배팅하셨습니다. 얼마? 자, 삥의 8만 김태훈 선수 아, 여기서 브레이크 잡기가 어렵죠. 자, 박성훈 선수 자, 찍어갑니까? 2번 천에 8만 8만 천 배팅하셨습니다. 자, 8만 30만 칩을 가지고 시작해도 8만 센데 아, 여기서 지금 숨도 안 쉬고 코랄 상황인데 망설이고 아, 카드를 꺾네요. 네, 자, 지금 이 김태훈 선수 뭐 운이 따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박성훈 선수가 이 수일기가 좀 잘못된 것일까요? 글쎄요, 지금 포카도 결국은 스포츠 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뭐든지 지나치지만 않고 자기가 페이스 조절만 할 수 있으면 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오 한 마디. 예, 오늘도 열심히 즐기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전판 잠깐 뭐 보조 설명 좀 해주시죠. 조금 그 김태현 선수가 4구부터 치고 나왔기 때문에 네. 킹 투표하면 그 체포를 하러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소심한 플레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김태현 선수가 또 먹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면서 좀 이 세게 밀어붙인 것이 또 유효했다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 박성훈 선수는 빨리 지난 판을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나인 보스. 자, 그 방금 전 상황이 서로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마 게임이 끝나봐야 알 겁니다. 전부 이 고수다 보니까 칩스 보유량이 자꾸 줄게 되면은 판 이 풀어나가는 데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만 배팅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총알이 든든한 사람과 네. 총알이 없는 사람의 게임 운영은 좀 틀려지겠죠. 1번 만에 만 합 2만 배팅하셨습니다. 박성훈 선수 앞에 칩스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4번 볼 콜. 자, 김학태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눈치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여지는데
물론 뭐 카드가 잘 안 들어오면 뭐 폴드를 해야 되겠죠. 네. 글쎄요. 뭐 혼전에서는 혼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할 때는 그 쥐죽은 듯이 네. 자, 숨어 있는 방법도 그 난세를 헤쳐 나가는 그런 지혜가 되겠네요. 네. 콜입니다. 강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차별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김태현 선수는 좀 너무 예, 공격적이고 이 선수들마다 또 각각 이 습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 김태현 선수와 강전영 선수 그린 선수들이 좀 만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 킹투페아 먼저 대고 나가고 있습니다. 5번 5만 배팅 하셨습니다. 역시 김태현 선수 밀어붙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강 봤다네요. 이번 자, 5만에 5만 합 10만 배팅 하셨습니다. 큐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5만에 5만 자 응수 타지는 겸 그다음 기선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전영 선수 킹투페어로 콜 히든카드입니다. 킹보스 히든에서 과연 어떤 승부가 될지 조금 전에 김태현 박성훈 선수가 붙었던 게임하고 좀 비슷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 레이스 운영상 김태현 선수 상대방 약세를 보면 여기서 히든에도 또 치고 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5번 마음 배팅 하셨습니다. 콜. 이번 콜입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잡았네요. 5번 킹투페어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만약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더 치고 나갔더라도 강전영 선수는 조금 전에 끝난 박성훈 선수처럼 물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 뭐 예선전도 봤지만은 그 히든에서 그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네. 물론 작전이 있죠.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혈이라든지 그 현금으로 그 환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판단,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그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게 그 자기 자금상에 타격을 입게 되면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게임을 운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가 90% 이상 확신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약간 좀 1%라도 내가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게임 운영을 좀 해야겠죠. 좀 물었을 때는 물러서고, 공격할 때는 과감히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전체 흐름을 봐서 오늘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상에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추다 보면 이제 전체를 투자해서 내가 통과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서 통과하는 그 작전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학태 선수의 인터뷰 후 지금 이 중간 칩 보유량입니다. 자, 강전영 선수 가장 많은 칩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김태현 선수가 너무 무리한 배팅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김준호, 뭐 한석헌 이런 선수 순서대로 칩스 보유량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김태현 선수가 가장 좀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NT가 5천 칩스로 올랐습니다. 자, 6위에 처한 자 김태현 선수. 자 어떻게 난국을 헤쳐 나갈지. 자 현재 카드를 오픈했는데 자 김준호 선수 클로바 좀 발전 가능성이 많고 자 김태현 선수도 8,90 괜찮습니다. 자 4구에 어떤 카드가 오픈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승부의 명암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4구에 김준호 선수가 또 클로바를 뽑았네요. 자 여기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김준호 선수 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현재 4장 시 4, 6, 24, 24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24장이고 클로바가 6장이 나왔어요. 네. 그럼 클로바 13장. 그렇다면 자 쉬운 2장에서 24장이 나왔기 때문에 클로바가 뜰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13장 중 7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3번, 2번 킹보스. 네, 지금 김준호 선수가 이 5구에서 다시 또 클로바. 2번. 자, 킹보스. 프로님 말씀대로 또 클로버가 확률적으로
못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또 뜨고 말았네요. 자, 7장이 남았던 상황이고 네. 그 7장이 5구, 6구, 히든 3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메이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7장을 3번을 볼 수 있다는 결국 21장의 확률이기 때문에 네. 28분의 21이 되는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앞에 두 장은 엎어져 있는 카드다 보니까 이 다른 선수들은 과연 진짜 플러시인지 아닌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또 김준호 선수가 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켜봐야 2번 되겠습니다. 에이스 보스 이번 에이스 보스 책입니다. 자, 김준호 선수 자 여기서 그 스페이드 3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님이 또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클로바가 떨어졌다면은 손님이 없는 상황이고 네. 자, 또 오픈 초이스도 클로바 9를 했다는 게 조금 강점이 되겠습니다. 김태훈 선수는 팀 액면에 지금 10 1피밖에 없는데 너무 무리한 배팅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인정을 못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플러시면은 가져가고 네. 아니면은 내가 갖겠다 네. 그런 그 판단입니다. 지금 김준호 선수 못 떴다는 듯이 지금 모션을 취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또 김태훈 선수가 먼저 치고 나올 듯한 기세입니다. 자, 액션에 넘어가네요. 네. 자, 김준호 선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걸 다 집어넣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 1번 10만 원 15만 올인 배팅 하셨습니다. 자, 올인 배팅이 들어간 김준호 선수. 자, 김태현 선수 끝까지 인정 못한다. 자, 김태현 스타일은 그 잘 물러서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그 이번 63,000 올인 배팅 하셨습니다. 승부가 크게 결정이 나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먼저 이 탈락자가 발생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올인 뱃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올인 배팅 하셨습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김준호 선수는 약간 미안하다는 듯이 1번 네, 김태현 선수 자, 가장 먼저 탈락하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다른 선수들은 그 저격 스타일로 네. 자, 상대방의 약점만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김태현 선수 너무나 혼자 그 람보형의 게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저 나름대로 좀 많이 즐겼습니다. 많이 즐겼고 재밌었습니다. 제 뜻대로 게임을 못 풀어나간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말 그대로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네, 지구도 재밌다고 하는 그런 포카판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보기는 좋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 6명 중에 2명만 탈락하면 나머지 4명은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아깝게 됐습니다. 김태현 선수는. 하지만 너무나 그 젊기 때문에 네. 좀 혈기왕성한 플레이. 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지금은 이제 5명이다 보니까요. 이제 더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한 명만 떨어뜨리면은 예 말씀 그대로 한 명만 떨어지면은 네. 자 나머지 네 명은 자 18강전 곧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칩 보유량으로 본다면은 박성훈 선수 가장 적은 칩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00 배팅 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번 콜입니다. 자 김준우 선수 킹 원페라에 자 다이아 모양으로 위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 괜찮은 카드입니다. 자 박성훈 선수 3만 오면은 스트레이트가 되겠네요. 하지만은 자 3이 자 세 장이 빠졌기 때문에 자 시청자 여러분만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좀 그 3이 오기는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2번 5 원페어 보스 자, 자기가 원한 큰 3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배팅을 못 대고 나가죠. 자 가만히 있을 김준우 선수가 아니죠. 자 배팅 액수를 물어보면서 자 공격을 하는 자 김준우 선수. 아 박성훈 선수. 3만 배팅하셨습니다. 3이 필요한 스트레이트인데 칩은 없고 콜 들어가나요? 예, 콜은 했는데. 네. 글쎄요, 참 들어가기도 그렇고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이죠.
자, 하지만은 자, 6급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뭐 투표하고 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이트 하면 더 좋겠죠. 올책 구수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히든 컷. 아, 김준호 선수 여기서 상대방을 투표하러 보고 자 흔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성훈 선수는 자 그 5구에 자신 있게 콜을 하니까 그 6구에는 그 뭐 상대방이 주먹을 맞지 않고 히든 카드를 까지 그냥 공짜로 볼 수가 있네요. 자 히든 배팅. 지금 박성훈 선수가 지금 칩스가 없다 보니까 예. 이번 천 배팅 하셨습니다. 천 사이드 하겠습니다. 자 삥. 김준우 선수. 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상대방이 칩이 없다는 걸 이용하면서 자기의 그 강력한 힘을 또다시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네. 오픈에도 이길 수가 있겠지만 내 카드 보여주기 싫다. 네. 아, 역시 힘의 승리입니다. 힘의 승리. 자 선수들 자 칩은 없지. 자 NT가 또 이 만칩스로 또 오른 판이 되겠습니다. 예. 강준영 선수는 칩스가 가장 많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5워스. 자 김준우 선수 MBC네요. 자 강준영 선수 JJ 자 쟈니 원페어가 되겠습니다. 또 김준우 선수 에이스가 뜨면서 이게 또 막강한 또 패가 됐습니다. 자 김준우 선수 무력을 좋아하는 그 힘의 포카를 구사하는 김준우 선수이기 때문에 자 힘으로 치는 포카에 에이스 원패가 갔다 그러면 대부분 선수들 거의 죽음이죠. 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모양도 다이아 모양이 때문에 상대방들 반발하기 어렵죠. 자 또한 뭐 다이아가 현재 많이 살았네요. 5구에 뭐 다이아가 오고 밀어붙인다면은 뭐 5구의 게임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은가 판단이 드네요. 1번 에이스 보스. 네, 다이아가 왔습니다. 다이아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자, 김준호 선수. 근데 오늘은 뭐 그 예전과는 달리 약간의 그 액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1번 3만 배팅 하셨습니다. 3만으로. 자, 강준호 선수. 자, 1번 에이스 보스. 3만 콜. 야, 지금 이 6구에서 강준영 선수 기가 막힌 카드를 넣었습니다. 자, 힘의 포카를 구사하는 김준우 선수한테 에이스 투페어 갔으니까 네. 이 선수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자, 자, 무력으로 상대방을 진압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강준영 선수에서 맞받을 상황인데. 콜. 네, 콜만 하는군요. 콜입니다. 히든 컷. 지금 우승자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고 4위까지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자 히든을 보겠습니다. 날개를 못 따른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하지만 잔이를 떴습니다. 지금 강준영 선수 이 토너먼트 경주 계속 치르면서 지금 처음으로 포카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천 배팅 하셨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 상대방을 위한 천을 대고 5번 천에 10만 10만을 더 쳤군요. 10만 배팅하셨습니다. 폭하니까 당연히 쳐야겠죠. 자, 김준호 선수 콜만 하면서 해야 할지 아니면은 힘으로 또다시 밀어붙일지. 집에 덜을 지금 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그 스타일상 네. 아투면 충분하다 보고 지금 힘으로 또 역시 네. 그 무력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에 10만 큰 상처를 입겠는데 과연 강준영 속에서 또 콜만 하네요 이상하게. 4번 콜입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강준영 선수가 더 레이스가 날아갔다면은 김준영 선수가 탈락자가 될 수도 있었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승자의 그 관용이죠. 네네. 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고 네. 굳이 당신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지 않겠다. 포카만 잔 것도 나는 기분이 좋다. 뭐 그런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그 강진영 선수가 포카를 뜨면서 지금 이 김준호 선수가 칩 보유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공식 대회에서 포카다. 아, 너무 짜릿할 것 같네요. 네. 저 포카 떴을 때 이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글쎄, 당사자는 뭐, 아마 무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요. 포카를 떴는데 상대방에서 또 10만에 또 레이스 10만이 또 날라왔을 때 네. 속으로 아주 상당히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 자, 점점 종반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석헌, 김학태 선수가 조금 아직도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김준호 선수 킹 원페어, 그다음에 한석헌 선수 에이스 원페어, 뭔가 그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할지. 자, 한석헌 선수 에이스 원페어 때 먼저 대고 나가고 있습니다. 25,000원에 네 개만 더 하시는 거죠? 3번 25,000에 4만 합 65,000 배팅 하셨습니다. 4번 폴드. 자, 강준현 선수도 폴드. 김학태 선수 역시 폴드. 자, 김학태 선수는 지금 너무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번 폴드. 거의 뭐 참가율이 떨어졌는데 아마 그 4위까지만 들기 위해서 지금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4만 5린 배팅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호 선수가 폴드를 했어요. 이건 4위까지만 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게임 하기 싫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이 5등 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못 뜨기를 그런 바라는 플레이입니다. 자, 한석헌 선수 에이스 원페어 퀸 자니. 자, 박성훈 선수 에이스 퀸. 아, 이길 카드가 거의 없네요. 자, 또다시 박 선수 에이스 원페어, 각각 에이스 원페어인데 이때 또 한석헌 에이스 자니 투페어. 아, 불운하네요. 박성우 선수는 네, 2를 뜨면서 탈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깝네요. 한번 에이스 투페어 윈입니다. 자, 이제는 뭐 이 18강 진출자들은 다 가려졌습니다. 네. 자, 처음부터 페이스에 좀 휘말려갖고 엔트가 계속 머니가 계속 주니까 별 수 없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다. 아쉽긴 하죠. 좀 아쉽긴 한데 뭐 재밌었으니까 그걸로 좋은 경험해서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 18강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아, 김준호, 한석헌, 강전영, 김학태 선수가 18강 진출에 통과했습니다. 일단 들어온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기쁘고요. 근데 후반에 쉽게 안 풀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오늘 경기 솔직히 6명 중에 4명 진출이라는 거 좀 상당히 부담됐어요. 서로 그 배팅이 좀 오고 가지 않고 서로 견제하는 게 좀 심했는데 저 또한 뭐 거기에 서로 눈치 보면서 눈치 작전을 많이 폈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확정됐을 때는 뭐 시원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우연찮게 또 실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거기서 또 1위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는 욕심이 좀 생겼었는데 현 상태로 만족합니다. 패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뭐 2등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고비 없다면 또 언제? 특별히 고비는 없었고요. 무난하게 간 것 같고. 심을 소감. 예, 지난번엔 아깝게 2등이어서 정말 서운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아주 정말 패도 잘 들어왔고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전혀 아쉬움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게임이 다 끝났습니다. 참 역시 고수들이다 보니까 역시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래도 이 프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네 명의 선수분들 자 준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자 준결승 한번 통과하고 한 번만 더 이기면은 자 연말에 그 프레젠트 클럽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네요. 자 오늘의 명승부전은 그 우승을 차지한 강전영 선수의 그 자니 포카. 아, 이번 그 프레젠터 클럽 포카대에서 처음 나온 포카이면서 아마 이 선수는 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포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행운을 바탕으로 자, 연말까지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회는 이 18강 진출전이 아니라요. 다시 이제 토너먼트전으로 치르게 되겠습니다. 저 새로운 또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서 토너먼트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회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